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윤석열을 데려다 대통령을 만든 국민의힘 당사표입니다. 윤석열을 대통령 만든 후에 윤석열의 이런 범죄의 폐륜집들이 만천에 드러나고, 엊그저께는 명태군 녹취록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러면서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 발의를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요구합니다. 국민의힘은 당신들이 데려다 대통령 만든 쓰레기, 윤석열 탄핵안 발의를 당장 시작해라. 민주당 보고 탄핵안 발의하라는 게 아니고, 저희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안을 발의해서 당장 윤석열을 탄핵시키라고 저희 서울의 소리가 이곳에서 집회를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윤석열과 얼마나 많은 친일 매국직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까? 총선 개입 등 선거 범죄도 많이 저질렀죠. 이러한 국민의힘이 아직도 대국민 사과는커녕 고개 뻣뻣이 들고 윤석열 김건희를 비호하려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와 카톡을 수백 번 주고받고 전화질을 하면서 조작해서 윤석열을 대통령 만든 원흉입니다. 국민의힘은 방당 윤석열 탄핵안을 발의하고 김건희 특검을 앞장서 통과시키라 저희 서울의 소리가 강력히 요구합니다. 어따 손가락질이야 이 형가봐. 윤석열 찍고 완성도 못하고 빨간 모자 쓰고 애국된 저거 마냥 이거를 달아 말아먹는데 빨간 모자 벗어 부끄럽게 이 개같은 이런 니네 나라의 사진이 보이세 임마. 어따 의식하고 다녀 부끄럽게 구해주게 임마. 이걸 찍어서 대통령 만든 놈들이 반성은 안 하고 고개 들고 다녀 이 자. 우다 벗어 임마. 니들이 무슨 해병대야.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어디 의식하고 다녀 임마. 이마 나하고 토론하게. 그 영감들이 말이야 어따 봐야 돼 구야 임마. 어디 조정이가 살아서 고개 숙여 임마. 왜 저렇게 지가 애국당인 거 마냥 윤석열을 빨아대는 저런 영감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나락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인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당직자 여러분, 부끄럽죠? 한동훈 대표는 대국민 사과하고 윤석열 탄핵안 발의하고 김건희 특검 당장 통과시키기를 강력히 국민의힘으로 요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신 차리고 윤석열 탄핵안 발의하고 김건희 특검 통과시켜라 이겁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까? 저희 서울의 소리가 5년 동안 윤석열 일가를 낱낱이 심층 취재하고 잠입 취재한 결과 윤석열은 범인이다,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 결론 짓고 그걸 만천하에 공포를 하고 윤석열은 선배의 첩을 깨타고 산 놈이라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서울에서 압수수색 한번 안 받아서 저 재판 하나도 안 걸렸어요. 제가 거짓말을 하고 다녔으면 대통령 권력이 이렇게 낮았었겠습니까? 외국가인 것 마냥 돌아다니는 여인들, 윤석열 집과 아직도 반성 못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천당 가세요. 윤석열 집과 아직 반성 못하는 사람은 저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물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여의도 주민 여러분, 윤석열은 더 이상 하루라도 놔두면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대한민국이 더 망가지기 전에 윤석열을 망당 끌어내리고 그 끌어내렸는데 앞장설 당은 바로 민주당도 아니고 통혁신당도 아니고 진보당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저런 대륜아 내려다 대통령 만들었으니까 당장 탄핵안 발의하라. 강력히 요구합니다.